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죠. 지난해 전국적인 피해액은 6,700억 원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청년층이 많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해외 고수익 보장이란 조건을 내걸어 20, 30대 젊은 층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활동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32명을 붙잡아 8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0명이 20, 30대 청년들로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해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인지를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받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난 2017년 660여 건에서 지난해 12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이들을 노리는 대출 미끼 사기도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를 사칭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으라는 수법도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돈이 뭐길래 이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송은 아바가 부르는 Money, Money, Money를 골랐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아바의 Money, Money, Money 듣고 왔습니다. 해석을 하면 다 아시죠? 돈, 돈, 돈이 되는데요. 돈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돈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돈을 노래한 가수들도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왁스의 Money 떠오르시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Money, Money, Money는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의 곡입니다. 아바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Arrival에 수록됐고 1976년 Dancing Queen의 후속 싱글로 발매된 거 있는데요. 아바의 곡으로 뮤지컬과 영화를 만든 마마미아에서는 미혼모인 도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 곡을 만들 당시에 아바의 멤버들은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시기라서요. 이런 곡을 노래하는 건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곡의 화자는 돈이 없어 밤낮으로 일을 해도 늘 부족하고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돈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듬과 멜로디는 아바의 감성 그대로 경쾌하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전 세계를 아울러 돈에 관한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가사 살펴볼까요? I work all night. I work all day. 저는 일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저는 일합니다. 한낮에 계속. 그러면 밤낮으로 계속 일을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왜 그렇게 밤낮으로 계속 일을 하냐면요. To pay the bills. 우리가 보통 생활 공과금 같은 것들, 생활비를 내다라고 할 때 pay the bills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bills I have to pay. 제가 내야 하는 그런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요. Ain't it sad? Ain't it sad? 라고 합니다. 슬프지 않나요? 이런 현실. And still...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 penny left for me. 그리고 여전히 절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즉 절대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요. A single penny라고 하는 것은 돈의 아주 작은 단위죠. 달러에서. 한 푼도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penny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Left for me. 나에게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는 것 같네요. That's too bad.
참 안 된 일이죠. 라고 합니다. 공감이 팍 가는 가사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In my dreams, I have a plan. 나의 꿈 속에서 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죠. If I got me a wealthy man. 만약 내가 부유한 남자를 내가 얻는다면이란 표현이죠. I wouldn't have to work at all. Wouldn't have to. 무엇무엇 할 일이 없을 텐데, 무엇무엇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I wouldn't have to work at all. 전혀 일할 필요가 없겠죠? I would fool around and have a ball. 재미있는 표현 두 가지입니다. Fool, 우리가 바보야 할 때 그 fool입니다. F-O-O-L. 그리고 around 라고 하면 fool around. 빈둥빈둥거리다, 노닥거리다란 뜻이에요. 그저 삶을 노닥거리고 and have a ball, B-A-L-L, 그 공 던져봐 할 때 ball이거든요. Have a ball, enjoy입니다. 그냥 즐기다라는 거죠. 나는 일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삶을 빈둥거리며 즐기겠죠.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Must be funny. 네, 라임을 맞추고 있어서 노래하기에 참 좋은 가사인데요.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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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funny. 분명 재밌을 것 같아요. In the rich man's world, 부자들의 세계에선 말이죠.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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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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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sunny. 언제나 태양처럼 빛나다, 즉 반짝반짝 빛나겠죠? In the rich man's world, 부자들의 세계에선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All the things I could do. 모든 일을, 모든 것들을 I could do. 나는 할 수 있을 텐데. If I had a little money. 내가 약간의 돈만 있다면. It's a rich man's world. 그게 바로 부자들의 세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를 또 들어볼게요. A man like that. 그런 남자는 is hard to find. 찾기가 힘들죠? But I can't get him off my mind. Get 누군가를 off my mind.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떨쳐내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I can't get you off my mind 라고 하면요. 오글주의입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 라는 건데 여기서는 I can't get him off my mind. 하지만 나는 그런 남자를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군요 라는 가사가 되고요. Ain't it sad? 그런 현실이 슬프지 않나요? 라는 겁니다. 부유하거나 혹은 뭐 능력 있는 그런 남자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런 남자를 지울 수가 없다. 현실과 좀 다른 그런 남성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슬프지 않냐라는 가사였고요. And if he happens to be free. 그리고 만약 그런 남자가 to be free, 자유롭다, 즉 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싱글이다, 혼자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happens to,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I bet, 저는 장담컨대 분명 he wouldn't fancy me. F-A-N-C-Y, fancy입니다. 우리가 원래 뭔가 번쩍번쩍하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는 걸 fancy라고 하는데 이게 동작으로 쓰이면 예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다. 그런 남자가 임자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 그 남자는 나를 예뻐하지 않겠죠. That's too bad. 그것도 참 안 된 일이지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브스의 창업자인 버티 찰스 포브스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세상사 거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란다. 라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돈 문제가 맞죠.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지혜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나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Money, money, money.